오래전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어, 간사님 간증을 한번 하세요. 라고 목사님이 숙제를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말씀을 듣고 아, 아닙니다 저는 간증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애 전사사만증을정고 전도 특강만 하고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어, 정중정 사양을 정었습니다말정 어, 2주 전에 주 전에 어, 목사님이 강대성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어, 제가 막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돌아가서 집에 들어가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순종해야 을될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그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서 도저히 이거는 제가 감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아프리가 갈때날간증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뭐 단순히 간증이라기보다는 제가 파트별로 좀몇개 나눠서 시간 되는 대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성장 배경하고 제가 신앙생활 을 하기 시작한 것하고 그다음에 믿음, 그다음에 하나님이 자녀들이 받는 축복, 그다음에 어, 남편들의 결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자 양육 다섯 파트로 해서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어, 말씀 찾아주시죠. 이사야서 43장 1절 예. 어 우리 김영아나운 아서님하고 같이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야곱아 너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어 성경 말씀 다다 놓으시고요. 편안하게 그 말, 필요한 말씀은 화면에 나오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고향은 경기도 안성입니다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어,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저희 어머님이 자녀를 11명을 낳았었습니다 많이 낳으셨죠? 11명을 낳으셨는데 어, 살아 생존한 형제가 4형제입니다 4남매입니다 그래서 저희 큰 누님, 11명 중에 맨큰 누님만 살아 계시고, 그 다음 맨 밑에 3명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명 중에 제가 11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 누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다큰 아들로 그렇게 아실 정도로 23살 차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저희 누님이, 서울 누님이 어, 이런 조카를, 큰 조카를 낳고 어머니한테 인사하러 아기를 안고 왔더니 저희 어머님이 아기를 낳아서 안고 있더랍니다. 그게 저니다어 저는 철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시시때때로 저를 절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일요일 날 같은 날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와라. 왜냐하면 너는 부처님의 은공으로 태어났으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절을 해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 맡을 때까지. 하여튼 시간 될 때마다 그 절에 열심히 걸어가서 차도 안 타고 걸어가서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리고 왔었습니다. 근데 뭐 절에를 자주 갔었지만 크게 뭐 저한테 이 감동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님이 시키니까 했던 것 같고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여섯 살때 돌아가셨고요. 어 아버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셔갖고 뭐 거의 집안은 거의 뭐 풍비와 산 낮고 뭐 빈만 잔뜩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정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만 그 안진 그런 가정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산하매를 키우셨습니다. 어 근데 다행히도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초등학교도 다 돈을 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등록금을 냈었는데 어. 정말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저를 준비시키고 키우시기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푼도 돈을 내지 않고 다녔습니다. 계속 장학금 제도로 해서 제가 학교를 나왔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그런 제가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불신한 가정이 있다가 그 80년대 중반에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10월달에 군대를 가니까 군대 가기 전에 아뭐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고향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저희 남자들 다섯 명 무주고천동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박삼일 열심히 놀고 그 이제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어, 저희 다섯 명이 올라오는데 저 저만 친구니까는 여학생들 한 여덟 명 정도가 굉장히 열심히 놀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여덟 명 중에 한 명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덟 명 중에 일곱 명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오직 한 사람만 기억이 났었어요 그게 우리 김영애 전사입니다 제가 그 그네 바로 쫓아가서 얘기를 해다가 부채를 뺏었습니다 뺏어갖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나하고 컵한잔 하면 내가 이 부채를 주겠다 서울역에서 내려서 이 다방에 가서 그 당시엔 다방에죠 가서 한두 시간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만날걸 약속을 하고 부채를 줬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만나서 두 번째 날 저녁에 만나 이 저녁 먹고 제가 어, 김정희 전사가 되게 좋았었나 봐요. 그날 우리 결혼하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결혼하자고 고백하고 나서 어, 2년반 동안 뜨겁게 연애를 하고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어, 저희 결혼하고 나서 제가 1년 뒤에 일년 뒤에 어, 어느 선생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의도 순부님께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셨던 것 같아요. 등록하자만 하고 한달 뒤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시죠 금요철야 워낙 센거 금요철야 와서 강대선, 그 성가대석에서 기도하는데 를한달 뭐 만에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막 성령의 불임하는데 못 견딜 정도로 막 성령의 불임하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나선 저는 일년 뒤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신자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봉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난 제일 하고 싶은 게 교육을 하고 싶다 그래서 세진자실 가서 봉사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 계속 해왔는데 제가 주로 했던 게 초등부 교사하고 고등부 교사를 하 교육에 관련된 일만 저는 30몇 년 동안 계속 봉사를 해왔습니다. 어, 결혼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 삶을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준비시키셨고 아내를 만나게 했고 어, 했는지를 깨닫게 되신 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둘이 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미친놈, 미친 놈 미친 년놈이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의 신앙생활 어, 시작이었고 어, 지금까지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금년도 작년 12월달에 우리 김포영관교회로 와서 어, 저희는 어, 저희 결혼 생활에 그다음에 제 인생에 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만나서 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저희 부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어,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마쳤으면 좋겠다. 난 그런 꿈을 갖고 기도를 하고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반드시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 믿음에 관해서 련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같이 화면을 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바라는 것들의,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것들의 증거니,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어 얼마 전에 목사님이 이 말씀하고 설교를 하셨었는데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지,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믿음을 갖고 적용을 하면 진짜 이루어질지 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런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데 어, 정말 그 믿음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정말 제 인생에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994년도에 제가 미국에 한달 연수를 갔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서 한달 연수를 가서 한달 연수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김영애 전사하고 딸내미하고 불러서 미국에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놀다가 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딱 들어오는데 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내가 2년 뒤에 2년 뒤에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똑같은 시기에 미국으로 유학 가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 제가 그단 믿음 그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모든 타임 일정을 2년 뒤90 1996년 6월 달에 내가 미국을 들어갈 거다라고 해 놓고서는 모든 스케줄을 다 거기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앞 뭐 좌우분간하지 않고 나는 96년 6월달에 미국 킹비행기를 탄다 라고 믿음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영어를 여러분 잘할것 같습니까? 영어 별로 잘 못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토익이나 토플 같은 게 점수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2년, 2년 뒤에 준비가 다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다 돼서 그 당시에 직장에서는 매년 두 명씩 두 명씩 유학을 보냈거든요. 그 저는 이제 믿음으로 내가 원서를 내야 되겠다고 원서를 냈는데, 어, 그에도 96년도에도 두 명을 뽑는 두 명을 뽑는데 네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네 명이 신청해 저는 대리 대리 초짜였고 다른 사람들은 과장 초짜 과장 뭐 고참 막 그런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사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래갖고 이제 인사부에서 인사 기록 카드를 사장님한테 보고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세 사람은 앞에다가 쭉 해놓고 저는 양이 부족하니까 끝에다가 그냥 대충 썼답니다. 그냥 인사 기록, 어차피 이놈은 떨어질 놈이니까 대충 써서 이렇게 올렸대요. 근데 어 저는 이제 초조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이제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했으니까 하나님 해 주실 걸 믿습니다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 그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한5 시쯤 됐는데 저희 담당 과장이 인상을 팍 쓰고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더니 김병렬 이리 와봐.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아 이거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떨어졌구나 해서 그냥 머리 푹 숙이고 이제 찾아가서 이리 와봐 앉아. 그러더니 딱보라 했냐면 야 너만 됐어 그랬예요어 저는 이제. 게 제가 기도를 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어차피 인사 쪽에서 저는 통보하고 너는 안될 거다. 통보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참 기막히게 일을 하시더라고. 어떻게 됐냐면 네 명이 네 명이 이제 미국의 그 MBA 스쿨에 입학 허가를 서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쭉 정리했는데 세 명은 학교가 비싼 학교를 다합격했어요 사립학교를 그래서 등록금이 4만 불, 5만 불, 6만 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주립대학교를 제가 응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 등록금은 8천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뚝 사장님이 보시더니 야 얘는 8천 불인데 왜 얘네는 뭐 4만 불, 5만 불, 6불세놈은 떨어져. 그래서 얘 8천 불짜리만 보내. 그래서 제가 제가 당첨이 되지 않습니까 <laughs> 근데 세 명도 세 명도 복 있는 사람들, 왜냐면 하 성경에도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붙었기만 하면 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론은 네명다 보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저를, 또 저를 붙여놓고 나니까 그 사장님도 그렇고 인사라인도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모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임원들이 매일 들어 사장님을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좋은 대학교 하니까 보냅시다. 그래서 새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미국 학교 마감일 주일 전에 겨우겨우 합격을 해서 넷이 다 유학을 갔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사장님이 원래 돈 갖고 이 쪼잔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돈잘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셔 갖고 돈만 바라보게 해 주시고 제일 싼 등록금이 있는 저를 합격을 시켜 주셔서 그 그러니까 제가 유학을 갔었습니다. 어 제가 미국을 갔다 와서 갔다 오니까 좀 제가 광명시에 있었거든요. 광명시에 있었는데 아 저희 딸내미가 김고은인데 고은이를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목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목동으로 이사를 해서 광명시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이 목동으로 이사했으니까 또뭐 성적이 볼만하겠죠. 아마 6학년 때 이사했는데 뭐 전교에서 반에서 한중 중간 정도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뭐, 반에서 한 중간 정도?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어, 그해 겨울에, 아,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제가 딸내미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새벽교도를 시작했어요. 왜 시작했냐면, 애가 너무 부산스러운 거예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고, 뭐, 점수도 안 나오고, 뭐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양희전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뭐냐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하라. 그래서 제가 그때 1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시작했거든요. 참 열심히 다녔어요. 그데 중학교 2학년 말쯤에 제가 세, 어, 교회 가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집에 가서 선포를 해라. 뭘 선포합니까? 그러니까 니네 딸내미가 중학교 3학년 때 전교 3% 안에 들게 선포하라래더라고. 그래도 집에 와서 제가 집사람하고 딸내미한테 많노고그에서야 하나님이 내가 새벽기도 같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저희 김영애 전사가 참 꿈도 야무지다고 이 눌자리 벗고 다리를 뻗어야지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저희 딸내미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빠 주제 파악해 내 수준이 그때 600명이었거든요. 600명에서 100명씩 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빠 3% 안에 들어? 아 근데 하여튼 희안했어요. 저한테는 그그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는 저희 저 집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가 정말 체험했던 걸 말씀드리니까 양해 바랍니다. 아그리고서는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1 학기 2 학기 끝나는데 2 학기 뜨면 이제 그때는 이제 예고를 봤었잖아요. 근데 제가 믿음으로 딸내미, 고은이한테 명덕의 고를 원서를 드라. 우리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정말 웬일인지 웬일인지 하나님이 명덕의 고에 합격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맨, 맨 마지막, 기말고사에, 어 우리 고은이가 3불 안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숫자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기말고사에 그 숫자를 정확하게 보내주셔고 얘가 명도 교육을 들어갔잖아요. 명도 교육 갔는데, 그, 그 중학교 동창들이 전부 놀래는 거예요. 네가왜 여기 와 있니? 너는 공부 중간밖에 못하는 이유 여기 와 있니? 전부 놀래는 거예요. 막 놀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시험부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응답과 그 메시지를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치는 거요 하나님이 꿈을 가져라. 네가 네가 선포하면 내가 그걸 이루려 하는데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그 꿈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 주셨던 그 비전이 우리 고은 딸님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 명도예고 들어가서 사실 들어가고 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 요 얘가 잘 적응할까. 워낙 똑똑한 애이 많잘 적응할까 하는데. 잘 적응하고 대학교도 잘 들어가고 이 쭉쭉 진행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면 정말 다양 정말 신묘막적하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자녀가 있으시죠? 제가 오늘 어,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딸내미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어 제가 철회별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자전거 주세요. 자전거 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용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막 하나님한테 땡깡을 부렸대요. 나는 왜 하나님 자전거를 달래는데 왜 자전거 안 주느냐고 막 땡깡을 부렸는데 그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러입니다 그런 얘기 해 드립니다. 야, 자전거 종류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너무 많아서 내가 줄 수가 없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쫙 하는데요. 아, 그 말씀이 저에게는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뭘 했냐면, 아, 우리 딸내미의 배우자의 조건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배우자의 조건을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둘째 좋은 직장 가져야 된다. 셋째 부모는 반드시 권사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거 제가 그걸 써갖고서는... 색깔 펜그 수첩에다 넣고서는 수첩에다 넣고서는 계속 노랗게 발할 때까지 갖고 다녔어요. 진짜 웃기는 것 같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날 우리 딸님이가 4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먼저 섬기던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 저희 딸을 보고서는. 갑자기 금요일 날 밤인가 전화 왔어요. 너 우리 아들하고 저기 손을 볼래? 그래도 저희 시아버지가 중매를 했어요. 중매를 해갖고 만났는데 일요일 날 주일날 저녁에 만나고 들어왔거든요. 주일날 만나고 들어왔는데 어 애가 표정이 이상해. 아빠, 저 친구가 애프터 하면 나 만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만나러 갔어요. 근데 월요일 날 만나고 돌아왔는데 어 애가 커플링 핸, 커플 핸드폰을 끼 하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 다음날 또 저녁에 들어왔는데 커플링을 하고 들어왔어요. 커플링을 보통 청, 청년들은 커플링을 하면 싼거 하잖아요. 뭐 기념에 은이나 그런 걸 했는데 아, 200만 원짜리 커플링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결혼해야 될것 같아. 만난 지 사흘 만에 참 기가 차고 코가 차고 참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때 4학년 1학기였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졸업하고 해라 그랬더니 어, 우리 딸내미가 굉장히 도전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아빠도 재학 중에 결혼하고 왜 나는데? 아 그래 좋아 그러면 토요일 날 만나자. 토요일 날 만나서 내가 그 놈을 한번 보고 내 마음에 들으면 오케이하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상견례를 했어요. 어 상견례를 했는데, 아 어, 들어오는데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뭐 그냥 그그 운두 구두도 안 신고, 구두도 안 신고 운동화를 신고 들어왔는데도, 아제 어,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짐을 받았던 게 그러면 너는 평생에 제가 한 가지는 다 있는 데서 그 그걸 했어요. 너는 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냐?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결혼해라. 그 다음 날 저희 두 가정이 저는 그쪽에 권사했고 우리 수석장로님 행사니까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수첩을 짝근해더니 야, 날짜 잡자. 그래서 2월 달에 만나서 7월 달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수첩에 있는 거를 제가 지갑 속에 있는 거를 봤어요. 근데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원하던 거를 그대로 맞춰서 그 사위가 원하는 걸 그대로 맞춰서 그런 사위가 들어온 거예요. 그, 그 사위는 지금 믿음의 육대 집안입니다. 믿음의 육대 집안은 어느 정도 집안이냐면요. 평양의 성교사가 처음으로 왔잖아요. 그때 왔을 때 처음으로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거기서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려온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얘네는 6 대고 우리 손자들은 7 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축복을 주시는데 저희가 봐도 참 기가 막히다 그 정도로. 자, 제가 보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그다음에 말씀의 말씀, 그 하나님의 축복 관련해서 히브리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수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시더니. 아멘. 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0자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복주고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그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각 가정에 또각 가정마다 다양하게 다양하게 축복을 주십니다. 다양하게 뭐이 가정은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이 가정은 자녀에 축복을 주시고, 이 가정은 또뭐 다른 뭐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한 은혜를 저도 제가 받은 은혜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미국 결, 유학 결정을 하고서 미국을 갔거든요. 미국을 갔는데, 정말 저는 평생에 그런 교회를 처음 봤어요. 미국에 딱 갔는데 첫날 목사님이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100일 그 100일 동안 작전기도 합니다. 100일 새벽기도 작전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적응도 안 되고 했는데 어뭐 어리어리 한데도 100일 작전기도를 뭐 집에서 한 시간 거리에 주라고 다녔어요. 그 100일 작전기도 끝나니까 한 일주일 있더니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40일 작전기도 합니다. 그래서 40일 작전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서 한 일주일이 있더니 또 40일 작전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작전기도 새벽 기도를 200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한 미국에 갔을 때는 수업도 쫓아다니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들리지도 않죠. 뭐 말귀를 하나도 못알아듣겠고 아무리 여기서 공부했어도 말귀를 너무 힘든 거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새벽 기도 밤새워 공부하다가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고 바로 또 학교 가서 또 나머지 숙제하고 내고 그런 시간이 2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그 그 당시에 미국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가 셀처치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미국에 또 처음으로 도입하는 그런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해 갖고 막 연습을 하더라고요.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게 또 학생인데도 그거하고 또 저녁마다 모여갖고 또 셀처치해갖고 리더 교육을 받고서는 한 다섯 가정 정도를 배분을 해주시더라고 요 다섯 가정을 당신 유학하는 동안에 잘 섬겨라. 그래서 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보통은 미국에는 대학원 과정이 장학금 제도가 외국인들한테는 장학금을 안 줍니다. 장학금 저희가 선배들이 많이 가봤는데 한 번도 그런 거를 타본 사람이 없었어요. 아 근데 저희가 1학기가 끝났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통보가 왔어요. 외국인 학생들 장학금 신청하세요.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던졌어요. 던졌는데 아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일학기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 당시에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뭘 했냐면 그때 미국교회 미국에서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신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때 제가 작전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유학생 신분이지만 한 5천불 정도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받은 걸 5천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온없이 최고 넘치는 그런 축복을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 김포영광교회에 와서 제일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어, 1월 달에 목사님이 하는 설교였습니다. 어,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제가 신앙생활을 30몇년 했었는데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설교였습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라는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너무나 너무나 저희는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목사님이 한달 내내 정말 여기서 뭐 5원님을 다해서 막 소리치고 막뭐 눈물러싱 하면서 재정의 기름 부어 갖고 성도들 축복받으라고 기도하시는데 어, 저희가 한달 동안 그 설교를 받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 이 메시지가 뭐지?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김영애 전사하고 저희하고 결정한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움직이자. 그래서 저희가 집을 옮기기 결정한 게 그래서 한 겁니다. 움직여보자. 집을 움직이면 하나님 이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실 거다. 그래서 집을 움직이기로 옮기기, 결정을 했죠. 집는 저희가 4월 1 1일이라니가 이사하고 나서 지금 생각하면 어떤 한두달 정도 지났잖아요. 돌아보니까 저희가 집을 이사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저의 재무구조를 완전히 다, 뒤,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다 바꿔놓으셨는데 어떻게 바꿔놓으셨냐면 저희가 너무나 좋게 너무나 은혜롭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고요. 또한 제가 어 지금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어 그러니까 업무를 갖고는 계약을 따야 하는 업무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매일 회사에 출근했다가 맨날 돌아다니거든요. 돌아다니는데 어 금년도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계약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했어요. 아왜 이렇게 계약이 안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지지? 아, 그런데, 저희가 4월 11일 날 이사를 왔잖아요. 4월 11일 날딱이사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계약권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제 핸드폰도 아니고,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전화를, 누가 전화를 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했냐면, 제 해는 핸드폰 번호도 모르고 그냥 이름만 알고 전화했다고 그더라고 그래서 바꿔달 비서가 바뀌었냐? 바꿔달라 했더니 뭐라 했냐면, 어, 내가 당신을 찾아가고 싶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 하니까알거없고 내가 갈 테니까 시간 변하라 해서 다음 날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냐면 아, 당신이 어떻게 왔냐? 나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회장님이 있는데,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더니, 너는 그냥 저기 법무법인 거기에 있는... 김병률 고문을 만나면 그 사람이 다 해결해 줄 거다. 이거 믿고 가라 그래서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모른대 안 아니까 준다는 거예요. 어 희한하다 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는 기억이 나안 나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그계약권을 했는데 사실 그단위계약권으로는 그때 그 당시에 집행해서 제일 큰 건이었어요. 그런데 한달 만에 한담만에 깔끔하게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딱 해결되는 날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왔는데 옥타브가 새 옥타브가 올라갔더라고요. 고맙님 해결됐습니다. 아, 정말 소름이 쫙게 치더라.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아 이게 목사님의 재정의 기름부음이 재정의 기름부음이 이런 거구나 하늘문이 열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기쁨으로 그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받은 축복 하나만 더 말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목동에 3년 전에 목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12월달, 12월 달 12월 10일 날 이사를 이제 좋은 집으로 가자 해서 기쁨으로 좋은 집으로 딱 이사를 했는데 12월 10일 날 이사했는데 12월 17일 날 회사에서 우에 저 위에 있는 본부장이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갑자기 이게 뭐뭐 뭐 종이 하나를 뚝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내까 그러니까 어~ 사인하래. 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이게 뭡니까? 내가 그러니까 사직서래는 거예요. 당신 어~ 오늘 사직서 신청했고 오늘 저녁에 사표수리 여부는 오늘 저녁에 통보해 주겠다. 아~ 진짜 청천벽력니가 왜냐하면 저희는 저~ 목동으로 오랜만에 집 좋은데 사고 들어왔다. 막 신나가고 들어왔는데 일주일 만에청청면에이 떨어지는데 정말 아찔하더라고. 어 이게 뭐지? 이왜이런 일이 왜 발생하지? 그리고 그고선좀그 12월 17일 저녁에 본부장이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어, 사표 수리 됐으니까 내일 내일 저녁까지 내일 저녁 18시까지 사무실을 싹 비우세요. 그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 27년 근무했는데. 27년 근무하고 다음 날 쫓겨나서 회사를 쫓겨났어요. 어 이게 너무나 충격을 받으니까요. 이게 뭐눈물 흘리고 그럴 교황도 없었고 아무 생각 안 들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하였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날 사표가 수리됐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이름이 저한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 생각 없, 아무 생각 없다 그 친구 이름이 딱 떠올라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너를 당신을 내일 오후 2시에 찾아갈 테니까, 나 미팅해 줄수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왜 오시느냐?" 그래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마라. 그냥 나는 너한테 부탁할 게 있다. 그래서 다음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 단도직입자로 그런얘 그래서 아, 내가 회사에서 잘렸는데 갑자기 당신 얼굴이 생각나서 왔다. 나 이사 받아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때, 그때 회사 내부에서 제 회사, 제 회사 출신 임원을 한명 영입해 자고 내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그러면 월요일 날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뭐 사무실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전화 왔더라고요. 당신을 뽑기로 했으니까 일주일 뒤에 출근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뒤에 출근했습니다. 그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여의도에 있는 증권회사 사장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인사를 인사차 찾아갔는데 어, 사장님이 갑자기 갈데 있냐 해서 아직 갈 때는 잠정적으로 정해졌지만 최종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니까어 그래요? 그래더니 수첩을 딱꺼내더니세개의 이름을 딱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법무법인세개의 이름을 딱 주면서. 이셋 중에서 하나를 당신이 택하시오. 그러면 내가 일주일 뒤에 당신을 취직시켜 주겠습니다. 아,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하나님은 이쪽이 안될줄 알아. 이쪽에도 한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데를 예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미 나는 딴데 선약을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먼저 연약 약속한 대로, 내가 당신이 사장님이 준 데는 더 좋은 데지만. 제가 볼 때는 훨씬 월급도 세고 더 좋은 데지만 거기보다는 내가 선약 한산 거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는 현재 있는 제가 그걸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회사를 옮겼는데 하나님은 역전의 선수신 것 같아요. 제가 임금협상을 하는데 제가 27년 다니면서 임원생활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봉급에 훨씬 더 좋은 차에 모든 조건이 거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제가 입사를 해서 지금 마음껏 일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laughs> 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창세기 2장 24절하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창세기 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남, 남, 남자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데 저는 그 남편, 남편의 남자들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하면 참 힘든 게 어, 남자들은 아내와 시댁과의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어, 저도 똑같은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한다고 을 하면서도 명절 때나 일했을 때마다 안, 고향을 갔다 오면 항상 갔다 와 갔다 오는 길에 다투고 한국 서울에 와서도 며칠 동안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마 이게 대한민국에서 하는 남자들의 다 똑같 비슷한 애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스스로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시부모 문제가 시댁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굉장히 저는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시댁만 간다라면 저희 집만 간다라면 저도 긴장하고 이거 또 가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긴장하고 어, 그런 시간을 한 10년 정도 보냈었습니다. 보내다가 어, 어느 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범을 이룰지니라. 아,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가 저한테 와서 제 마음에 비수로 꽂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가만히 이렇게 시댁하고 저희 집하고 아내하고 관계가 막 불편했던 거그 과정을 많이 생각해 보니까 제일 큰 이슈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어머님 편 들고 형제 편을 드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나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스스로 결단을 하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갖고 이제 당당히 올라오셨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은 언제나 내 편이었기 때문에 당당히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올라오셨을 때 제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뭘 하랬냐면 어머니 지금부터는 나는 내 아내 편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뭐라 그랬나 나는 아내 편을 드겠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어머니가 보따리 싸고 내려가셨어요그두달 동안 이 썩을 놈 죽일 놈 네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기서는 두달 동안 싸고 누우신 거예요. 그 다음 날 명절에 가고 제가 저희 형님한테 정말 몽둥이로만 안 맞았지, 반은 죽도록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는 그때 아내하고 약속했던 게 뭐냐면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시댁편을 들지 않는다, 내 어머니나 형제편을 들지 않는다. 그리고 시, 시골에 갔을 때, 내 집에 갔을 때 당신이 일어나자고 얘기하면 나는 일어나서 온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무조건 가면 한한밤 자야 돼요.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무조건 자야 되고, 다음날도 일어나면 아침 갈라려면 점심 먹고 가라. 점심 먹고 하면 저녁 먹고 가라. 그게 부모님이잖아요. 나는 그거 안 하겠다.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신의 한수였던 게 뭐냐면 이 시간 이후로 시댁의 모든 저기 금전 창구는 당신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약속한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실 때까지 단한 번도 저는 시댁에 가서 지갑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아내한테 모든 정권을 다 했어요. 어머니한테 용돈 주는 거, 조카들 용돈 주는 거, 뭐그 조카들 결혼식 하는 거 모든 비용은 반드시 아내가 아내의 지갑에서, 아내의 주머니에서, 핸드백에서 나와서 주도록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가요, 썩을 놈 죽일 놈뭐 이놈 저놈 하시더니 저희 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 변했는지 아십니까? 아, 저희 아내가 돈 줄을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아들이 왔을 때 아들을 이렇게 옆구리 쿡쿡 찌르면 제가 이렇게 쓱 빼서 어머니 주머니에 넣어주니까 어머니는 항상 든든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독립선언을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용돈을 안 주니까 아, 이 며느리한테 잘못 배웠다는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금씩 조금씩 변하시더니 아, 어느 순간부터는 저, 저, 저도 모르게 이제 저희 김영애 전사하고 둘이 통화하기 시작하는데 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친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정리가 끝났어요. 정리가. 그다음부터는 김영애 전사가 결국은 우리 어머님이 불신자라, 아니, 불교신자라 했잖아요. 우리 어머님 왕불교신자였거든요. 교회간다는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제사 때이전 절을 안 하잖아요. 절을 안 하면 난리 나는 거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던 어머님인데, 그거, 제가 그거 하나 결단했다고, 그거 하나 결단했다고, 그거 하나 결단했다고 하나님이 우리 김영애 전사하고 저희 시어머니와 관계 회복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드디어는 권사가 돼서 돌아가셨다니까. 그게 그 연유가 저는 이 말씀이었어요. 남자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어, 여자가 한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신묘막직한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왜 제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왜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왜 여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한몸이 될지라고 하지 않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 여자 여자와 한몸이 될지, 왜 그랬을까? 근데 나중에 제가 신화가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이거였어요. 뭐냐면,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아내는 떠날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도 두달 동안 싼, 뭐, 머리 싸매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아들을, 아들을 이해하고 아들을 받아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여러분 배우자는 너무 고통스럽게 하면 가잖아요. 그죠? 떠나잖아요. 가정이 불행하잖아요. 이혼하자는 가정이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진리, 아, 왜 남자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가 하나야 돼야 되는지 그 진리를 깨달았다니까. 그래도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줍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최영민 전사님한테 상담을 해드릴게요. 무조건 남자는 결혼한 순간, 여기 이제 시어머니 되실 분도 많잖아요. 시어머니 되실 분도 많잖아요. 결단하세요. 아들 결혼하면 그날부터, 그죠? 그날부터 그 여자의 남자입니다. 에? 우리 아들이 아닌 걸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이거는 신앙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믿음 좋은 시어머니가, 믿음 주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 합니까? 천만해요. 더합니다, 그렇죠? 세상 거다 요구하고 믿음 거다 요구가 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아, 그렇구나 남자가 독립해야 된다. 남자가 독립한다는 것은 생각도, 생각도, 재정도,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아내 중심으로 서야 된다. 그래야지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나는 제가 김영애 전사한테 다른 거는 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사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제자 양육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 제가 뭐 특별히 1대1 제자 훈련 뭐 무슨 뭐뭐 뭐 무슨 훈련 그런 거좀 특별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 제가 전교회 에 있을 때어 저희 여기 여기로 얘기하면 셀이죠 셀을 저 김영애 전사하고 저하고 한열대번 정도 셀을 분분 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숫자를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한 15년 동안 한 200명 이상 정도를 제가 전도를 했고 훈련을 시켰고 어, 결실을 맺었었습니다. 그 과정 과정을 제가 정말 이거는 여러분이랑 나누시고 여러분이 교회 리더들이기 때문에 이말씀을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어, 우리 김영애 전사는 정말 재주가 있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여기저기서 꼬셔갖고 잘데리고오는지 아, 정말 그거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하여튼 데려오는 사람도 남녀 구분 없어요. 남자도 데려오고, 여자도 데려오고, 뭐, 하여튼 정말 이상한 사람도 데려오고, 별 사람들 다 데려와요. 근데 그 데려오는, 그러니까 막 데려오잖아요. 데려오면 어떤, 어떤 때는 막 감당이 안될 정도로 막 데려와요. 근데 저희는, 저희, 저희 가정은 정말 분업이 잘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김정희 전사가 뭐뭐이 사람 저 사람 막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저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1년 내지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성경 공부를 쫙 시켜서 저희가 이 세례 이제, 이제 나니잖아요. 나눌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세례 이제 다섯 명이 했는데 갑자기 뭐 1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10명을 다 나누고 다 그냥 놔 놓고 새로운 셀 리더를 남겨놓고 저희 둘만 나왔어요. 그래서 열댓 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나와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그 고통과 거는 말도 못 하죠. 그런데 그 인도하는 그 1년 동안 저는 원칙이 1년 내지 2년을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시키냐면 교회, 교회도 그, 속해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셀 공과가 있는데, 저는 셀 공과로 하면 은혜를, 도대체 제가, 제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과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새벽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그거를 정리해서 나누면, 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1년 내지 2년 동안 쭉 훈련해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마지막 단계는 11조하고 교회 봉사 딱 시키는 거.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넘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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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뭐 김치도 갖다 주고 밥도 사 주고 뭐 세상적인 거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거는 정말 결, 결정적일 때는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 결정적일 때는 말씀이더라고.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술꾼이 술꾼이1년 만에 2년 만에 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목사님이 얼마 전에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고 기도를 하면 정말 이거는 우리 사역 이 리더들은 정말 훈련하셔야 될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막 텀텀텀 움직이면서 필요한 말씀이 저한테 다다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 오늘은 이번 주는 예를 들어서 1 1조다 라고 하면 1 1조로 하면 하나님이 이번 주는1 1조를 해결하라고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관련되는 말씀을 다다 주세요. 그러면 5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 척척척척 정리하면 딱 끝나면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전달하면 전달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면서 그걸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거구나. 왜왜 왜 저희 제가 이렇게 훈련시켜서 왜왜 왜 우리는 그 먼저 교회에서도 저희 저희 부부가 연구 대상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왜 가면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 사람들은 변화되고왜왜 교회에 열심히 일꾼들이 되냐? 근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말씀. 우리 김포영관교회중직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정말 말씀 많이 준비하십시오. 말씀. 내가 내가 은혜받지 않고 리더가 은혜받지 않고 하는 말씀은 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내가 은혜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성령받고 내가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면 정말 안될것 같아도 저희 우리 바울 바울 성교해 보니까 바울해 보니까 정말 정말 특별한 인물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인물이 많아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 박살을 낼 거예요. 변화시킬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 말씀드렸는데, 어,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고요. 어, 저는 아침에 마지막으로 제가 출근하면서... 차에 딱 타면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따라 기도하고 저는 하루에 성경을 다섯 장을 읽습니다. 신약 세변, 신약 세장, 구약 두장. 그리고 어, 지금 벌써 저는 두 번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다섯 장씩 쫙쫙 읽으니까 어, 그 말씀이 내가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말끔히 읽고 듣고 하면 그게 머리에 나 남거든요. 그게 그게 힘인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필요할 때. 여러분 갑자기 말씀 전하라고 하잖아요. 말씀 전하려면 어디서 말씀 전합니까? 내머릿 속에 있어야지, 그죠? 머릿 속에 남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아 정말 너무나 그 강력한 우리가 리더가 될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뭐 그냥 제가 두서 없이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어, 혹시 그 본인들의 귀에 그슬렸던 것이 있으면 다 잊어버리시고요. 좋은 것만. 도전이 됐던 것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처럼 불러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여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적인 거 아버지 혹시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두가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